반갑습니다. 2023년 7월 21일입니다. 자, 오늘도 EID 이트론 이하전기. 자, 우리 눈물의 EID. 자, 그리고 이트론 이하전기. 자, 눈물의 이트론 EID 이하전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죽을 것 같냐, 정말 미칠 것 같다. 어제는요, 농담이 아니고 어제는 실제로 EID에 10억을 투자하신 분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분이 올리도 된다고 했거든요. EID에 10억 투자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거를 진짜 살아날 수 있냐? 아니면 상장 폐지를 갖다가 예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풀리게 되면, 언제 풀리게 되느냐? 요 부분들을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실제 지금 제가 이 EID를 정지 전에도 저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필이 있습니다. 감이 있어요, 진짜. 예, 이게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실제 EID는 제가 저희 단체방 무료방에서도 제가 이거를 빨리 팔으라고, 예, 정말 빨리 팔으라고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주식시장이 정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보시면요, 이 실제입니다. 이 보시면 5월 12일 날 금요일 날 정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예, 이게 시간이 10시 42분이죠 예, 정지 먹을 확률이 많으니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파세요. 예, 여기 무료방이지만 그냥 알려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무슨 정보가 있어서 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저는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저도 상패를 당해봤고 장중에 그 여러 가지 정지도 당해봤고 여러 가지 뭐 악재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래 하다 보면 감이 있습니다. 감이. 예, 감이 있어서 저는 알려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6월 달에 연기될 거다. 이야기해드렸죠, 이것도. 7월 달에 또 연기될 거다. 이것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거 다 맞았죠. 예,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결과가 또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가 가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상패가 만약에 될 거다 그러면 이때 됩니다. 이때 결과가 그냥 상패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연기가 나오거나 또는 거래 재개가 되면 당연히 좋겠죠. 연기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살아난다 봐야 돼요. 자, 상장 폐지라는 건요, 절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상장 폐지는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정량적 부분, 그리고 정성적 부분, 아주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을 다 합니다. 예, 거래소가 뭐 똑똑한 사람들만 있겠죠. 예, 바보들이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요. 첫 번째 판단이 뭐냐면 이 회사가 회사로서의 존속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회사의 영업을 영위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냐, 이거를 제일 먼저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이오 종목들 보면 전부 다 4년 연속 적자, 5년 연속 적자예요. 댓글에 보면 이 종목이 4년 연속 적자인데 5년 연속 적자인데 상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은 그냥 주린이에요. 주린이. 뭣도 모르는 주린이. 초보들. 초보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적자라는 게
회사가 4년 연속 적자한다고, 5년 연속 적자한다고, 6년 연속 적자한다고 상장 폐지 시키지 않습니다. 바이오는 그러면 다 적자예요. 잘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셀트리온 이런 이런 대형주들도 옛날에 다 적자였어요. 그래서 회사 이 거래소에서 판단을 할 때 상장 폐지를 시키는 이 주요 원인 중에서 하나가 회사의 존속 가치예요. 회사 존속 가치. 예를 들어서 아, 이 보니까 회사가 뭐 영업도 히리비리하고 별 그게 없다 그러면 바로 상장 폐지 시킵니다. 가차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다 맞췄다고? 제가 생각할 때 이 회사가 EID 이트로 이하전기가 이 이하그룹주가 만약에 정말로 회사의 영위가 만약에 제대로 개판이었다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이거 적정 절대 안 옵니다. 벌써 때려졌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 보고서가 뭡니까? 자체 내에서 감사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회계 법인에 몇 억을 갖다가 주고, 예, 몇 수십억을 주고 감사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계 법인은요, EID 회계 법인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이 회계법인 도장이 들어가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라이센스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그 라이센스가 뭐냐면 이 회사가 만약에 정말 안 좋다, 예, 또는 개판이다 그랬으면 절대 감사보고서 적정 안 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뭐 한정, 의견 거절 막 이런 식으로 냅니다. 감사 보고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여기 있죠. EID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EID 쪽에서 돈을 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 회계를 한번 봐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회계법인에서 이 회계법인이 어딘지도 나옵니다. 이 보시면 안경 회계법인이죠. 안경 회계법인에서 얘네들이 자기 라이센스를 가지고 도장을 찍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가짜로 한다든지 구라로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 바로 그냥 라이센스 바로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는요 굉장히 성스러운 보고서를 하는 거죠. 외부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봤는데 회계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있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고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다. 하지만 너네 자산총계, 부채총계, 앞으로에 나올 회사의 값어치라든지 이러한 회사에 대한 영업 나올 이런 걸 갖다 딱 통계했을 때 이 회사가는 이런 식으로 적정하다. 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딱 때려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경회계법인은 그냥 놈이에요.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씨 뭐 개똥 같네 이러면서, 회사가 왜 이래 이러면서 보니까 뭐 대표가 횡령한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여러 가지 뭐 부채도 존나게 많고 보니까 뭐 회사가 시험 뭐 돌아가지도 않고 돌아갈 것 같지도 않고 직원도 월급도 못 주고 있고 직원들도 막 거의 반병신돼 있고 이러면요 이거 절대 적정 안 되네요. 바로 의견 거절. 바로 의견 거절입니다. 예, 바로 의견 거절이에요. 깔짤 없어요. 그냥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회계법인에서 감사 의견을 적정을 때렸다는 거는 회사가 돌아가는 이 존속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가슴 아프지만 이거 이 종목 보면 자 셀리버리 정지되어 있죠. 셀리버리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자 셀리버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알려주면 구독도 박으시고요,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거래소에서 먼저 물어봤어요. 누구 감사 의견 비적정 아니냐? 3월달에 벌써 물어봤어요. 셀리브리 지금 정지되어 있죠. 셀리브리 우리가 예전에 했던 종목,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셀리브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 보고서 제출을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의견 거절. 자,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너네 회사 잣됐다. 너네 회사 똥이다. 자, 이 회사 어딘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대주회계 법인이네요. 여기도 마이너스죠. 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야, 너네 회사는 보니까 내가 여기 어디로 가 있죠? 대주라고 있죠. 대주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야, 너네 회사 씨 개똥이다. 너거는 사업 가치가 없다. 이거 그냥 의견 거절이야. 라면서 그냥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회사가 그냥 바로 정지돼버렸죠. 바로 정지됐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1차적인 원인이 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보시면요. 대주회계 범위 내에서, 자, 셀리머리 쪽에서 대주회계 범위 내 이야기 많이 했겠죠. 아니다. 우리 되게 좋다. 우리 사업성이 있다. 막 계속 항변했겠죠. 하지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셀리버리에서 수십억을 주고 감사 의견을 받지만 그런 거 생각 없이 딱 보고 들어가서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의견 거절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너가 그냥 개똥 같은 회사야. 너가 그냥 꺼져.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진짜 잘 생각해보면 EID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거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정지도 당해봤고 상패는 상패된 놈이 안다고, 그 마음을 안다고 저는 알아요. 이거는 바로 적정을 맞았어요. 이하전기 이트로 전부 다 적정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래소에서 함부로 상패 보실게요. 일단 명분이 없어. 명분이 없는 거야. 그렇죠. 정확한 회계법인에서 이 회사는 사업 가치가 있고 존속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적정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패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자, 이게 정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대표이사 횡령이죠. 대표이사, 현재 대표이사. 자, 그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쁜 놈이죠. 지 회사를 갖다가 잘 이렇게 하려고 할 생각은 안 하고 나쁜 놈이죠. 그런데 왜 제가 상패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거래소에서,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자, 거래소에서 정지를 잘 가는 거를 정지시키잖아요. 그리고 거래 재개시키잖아요. 그리고 곧 바로 거래 정지를 시켰어요.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때 그러면 이거는요, 거래소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거는 나는 이거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보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거래 재개되던 게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이때 들어온 사람은 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정말 입에서 끝까지 나와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물고 늘어져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거를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거를. 자, 이거를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예, 이거를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랍니다. 저는 이때 샀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 그냥, 여기에 그냥 앵겨가세요. 그냥. 예, 이때 그냥 앵겨가세요. 앵겨가라는 게 뭐냐면, 거래소에 계속 팬으로, 지금은요, 지금 뭐 훌륭하게 뭐 이렇게 주주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요, 지금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무조건 팬으로 근거를 남겨놔야 돼요. 압박을 해야 됩니다. 거래소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저 주주운동 해봤거든요. 가서 이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압박을 해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이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전부 다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이 모일 수 있습니까? 못 모이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 나가서 주주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와주세요. 단체가 있긴 있더라고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못하시는 분들은 가서 글이라도 써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이 있잖아요. 8월 달에 이거 지금 상장 폐지 실질 심사 회의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민원 넣어야 돼요. 지금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계속 민원 넣어요. 똑같은 소리를. 어떻게? 너네가 정지시켜 놓고 거래 재개했을 때 괜찮다 해가지고 너가 거래 재개를 한 거 아니냐? 너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거래 재개를 만약에 정지를 시켰으면 계속해서 쭉 거래 정지를 시켰어야지 너네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압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으쌰으쌰 죽어라 살리라 시험 막죠. 이게 압박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눈요기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 사람들은요 웃기고 있네 이랍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이거는요 정말 마지막이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에 정말 타임 없을 때 전부 다 진짜 손을 잡고 가가지고 진짜 제가 해주고 싶다 진짜. 와 내가 진짜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내가 가서 해주고 싶다 진짜. 이 내가 주주운동을 해봤거든. 근데 내가 진짜 해주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주운동을 하려다 보면 많은 똥파리들이 끼입니다. 정말 진짜 똥파리들 엄청 끼어요. 예, 제가 그거 다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한데 진짜 똥파리도 많이 끼고 여러가지 막 단체들이 우리가 한다 막 이래 있거든요. 아 진짜 이건 내가 해주고 싶다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진짜 엄마 아니면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압박을 가서 들어놓는다고 압박이 안 됩니다. 뭐 가서 뭐 할 거예요. 가서 뭐 이거 한다고 뭐 이거 압박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이 우리 한국 거래소에서 지금 종목이 몇 개인데 2500개인데 그러면 할 때마다 다 사람들이 간다고 압박이 됩니까? 안 돼요. 지금은 계속해서 민원 넣어야 돼요. 어디다가? 거래소에 넣어야 돼요. 불공정 거래로 누구가 정지를 시킨 거를 누구가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누구가 거래 재개를 시켜놓고 만 24시간도 안 돼서 거래 정지를 시켰잖아. 그건 누구 행정적 실수 아니냐? 그때 들어온 사람들의 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요, 지금 EID가 정상적으로 회사가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시간을 줄 겁니다. EID 쪽에, 이하그룹 쪽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시간을 무한정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게 제 논리고 지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회사가요 정상적이지 않으면 거래 재개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그런데 상폐를 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감사 보고서도 적정이야. 뭐 명분이 없어. 단지 그 대표가 횡령했다는 거, 그 자본 대비해 가지고 그게 좀 높다는 거 그거거든. 그러면 이러한 해계적인 부분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거래소에서 정지를 갖다가 계속 시킬 확률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8월달이 운명의 날입니다. 상폐가 될 것 같으면 그때 돼버리고요. 그때 저는 거래 재개가 된다든지 또는 연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우리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압박을 해야 돼요. 상장 폐지를 시킨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물리적인 행사를 해야 되고 진짜 완전히 시점 막 진짜 완전 죽을 똥 살 똥 진짜 바지랑이도 자꾸 너가 사람 새끼냐 이 씨발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너가 진짜 너가 처해놓고 막 그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압박을 해야 돼요. 팬으로서 계속 보내야 돼. 계속 지금 10만 명 20만 명이 완전히 트래픽이 그냥 이 거래소에 전부 다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주주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정말 이 종목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해가지고 수익도 냈지만 개미들이 워낙 많이 가져 있고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저는 상패도 세 번 당해봤어요. 주주운동도 해봤고 제가 이 마음을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저도 성격이 직설적이라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봐서는 살아날 가능성이 99%다. 예,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어요. 99%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상폐를 시킬 명분이 너무 적다.
예, 너무 적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혼자 하시면 외롭습니다. 예, 정말 외롭습니다. 예, 이거는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은 혼자 하면 외롭다. 예, 정말 외롭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어, EID 이트노 이하 글룩 해가지고 정말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하 어, EID 이트론 이하 전기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 최대한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계속해서 이 방송을 찍었고 한두 편 찍는 것도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정성으로 찍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아 진짜 저 사람하고 한번 어, 좀 회복을 좀 복구를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개 틀리지 마시고 저를 좀 빨리 알았더라면 그때 5월 12일 날 제가 다 팔라고 했을 때 다 팔았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알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ID 이트론 이하전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